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특히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최후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